와. 따라. 안녕하세요. 훈련사 조병현입니다. 오늘의 알쓸반상 주제는 와입니다. 와는 반려견이 보호자님 앞으로 차분하게 와서 자연스럽게 앉을 수 있도록 해주는 명령어인데요. 오늘 단계별로 제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먼저 리드줄과 목줄을 채워주신 다음 반려견이 좋아하는 말랑말랑한 간식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바닥에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2단계, 간식을 왼손에 쥐어주시고요. 이 윗부분으로 반려견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반려견 몸이 보호자님과 일자가 돼야 되는데요. 일자로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때 오면서 와! 라는 명령어를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자, 일자로 오면서 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일자로 붙여주면서 와! 옳지! 이때 간식을 주는 게 일자가 되어야 반려견도 몸이 일자가 됩니다. 따라! 3단계, 이제 반려견이 일자로 올 수 있다면 간식 든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주면서 앉혀줄 건데요. 눈! 자, 일자로 만든 다음 손을 자연스럽게 올려주세요. 옳지! 굿바이! 자, 눈! 한 번 더 옆에서 자연스럽게 일자로 만들고 올려주면서 앉혀주세요. 옳지! 옳지! 이때 손을 너무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천천히 올릴 경우 중간에 포기하거나 손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속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4단계, 이제는 반려견이 보호자님 앞에서 앉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일자로 자연스럽게 유지해 주시고 올려서 앉혀주신 다음에 칭찬관계 옳지! 옳지! 이런 식으로 1초에 한 번씩 간식과 칭찬을 해주시면 반려견이 앉은 자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옳지! 다시 해볼까? 자, 그리고 일자로 올려주면서 앉히고 옳지! 칭찬과 보상 옳지! 옳지! 그리고 1초를 2초로 늘려주시고 2초를 3초로 늘려주면서 간격을 점차점차 늘리게 되면 반려견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옳지! 앉아.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반려견은 보호자님 앞에서 칭찬과 보상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어도 즐겁고 맛있는 간식도 나는구나 하면서 계속 유지하게 되죠. 옳지. 5단계, 이제 훈련을 해주시다가 반려견이 잘 따라오게 된다면 중간중간 지루하지 않도록 기분 전환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눈. 똑같이 자연스럽게 올려서 앉혀주시고 옳지? 옳지! 옳지! 해주시고 잘했으면은 가자! 옳지! 예! 예! 주주주. 이런 식으로 뛰어주시면은 반려견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훈련 시작해주시는 거예요. 옳지? 옳지! 옳지! 그리고 잘 기다리고 있다가 잘했으니까 칭찬과 함께 기분 전환. 옳지, 잘했어. 일라. 옳지. 옳지. 이렇게 훈련을 반복해 주시면은 반려견과 보호자님 사이의 유대 관계도 더욱더 돈독해지고요. 자연스럽게 콜 교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알쓸반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반려견 옆에 착 붙어서 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